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존폐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 정말 이제 폐지 수준을 밟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제 혜택 자체가 축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런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때는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조금 많이 권장을 했고 등록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반 때나 아니면 말 때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대부분 이제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죠. 공약 자체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이제 투자 지역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너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혜택 자체가 정말 이제 취득세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축소가 많이 됐었는데요. 요번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투자자분들 관심이 그만큼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투자의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의 전략을 알아봤으면 당연히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홍제동을 주목을 하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의 호재가 있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대비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너무 축소가 됐고요. 다시 부활한다. 투자자분들 관심도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5월 달에 5월 중순쯤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번 공약 자체가 부동산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동산 공약 안에서도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약,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제 혜택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누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임대사업자협회 이제 결과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폐지 수준을 밟고 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이죠.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세금 지원 방안이 조만간 착수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세제 혜택이 어떤 내용이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아파트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요번에 이게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주택자 분들 아파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면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또다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임대 사업자 안정화 되려면 매물이 크게 이제
시장 안으로 나와야죠. 그만큼 임대시장 뭐 매가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보합세다 아니면 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안정화가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죠. 하지만 이런 임대시장 안에 이런 임대 물건이 시장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물이 이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임대 사업자가 그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현재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소형 주택이죠. 소형 주택이라고 하면은 우선 뭐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요런 이제 뭐 오피스텔, 요런 게 이제 소형 주택으로 들어가죠. 이런 소형 주택 취득세 말고는 현재 딱히 큰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득세 뭐 이제 2주택부터는 8%,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12%가 중과가 됩니다. 그만큼 다주택으로 넘어갈수록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소형 주택만 바로 임대 사업자 물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8%에서 12% 넘어가면 취득세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임대 사업자로 취득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는 이런 이제 양도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발의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큰 이제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요번에 주임사 부활을 하죠.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희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 서울 도심 안에서 많이 이제 그 임대 사업자로 재개발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임대 사업자를 이제 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개발 투자 많이 이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그 대부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도 공급이죠. 공급량 확충이죠.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 분들이 공급량 250만 가구 아니면 300만 가구 이상을 서울 도심이라든가 전국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사업 활성화가 앞으로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정말 희소식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재개발에 투자하셔서 절세 효과를 보시면은 그만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느냐. 정말 이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죠.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번에 2040 플랜이죠. 오세훈 시장이 10년마다 내놓는 이런 2040 플랜 서울 도심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번 플랜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을 연계해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급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의 경우는 이제 국제 이제 디지털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용산의 경우는 국제 업무 단지 개발을 통해서 이번에 여의도의 공간 부족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간의 연결성도 강화를 함으로써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호재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의도 투자하려면 지가가 높죠. 근데 하지만 용산은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을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합니다. 지가가 그만큼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요 그만큼 급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통,
교통도 보시면은 신규 전철 역세권이 예정이 되어 있죠.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이라든가 신안선선, 신분당선 이렇게 신규 전철 노선이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 자연환경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한강 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산이 있고 그다음에 민족공원이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투자의 3박자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다. 앞으로의 이제 지가 상승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입지가 너무나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많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용산에. 근데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개발의 호재의 영향도 보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직접 임장활동 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역, 저평가 지역.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홍제 역세권 한번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노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교통의 호재가 들어갑니다. 어떤 교통의 호재?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바로 홍제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3호선으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강북 횡단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투자자분들 바로 이제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면 지가는 어떻게 된다? 바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끝판왕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의 호재와 재개발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지가상승, 개발 가능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서울 안에서 재개발 안에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딱 부합된 지역이다. 왜 그럴까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은 단일 노선이지만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30년, 40년 된 노후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사업성까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어떻다?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을 갖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정책 영향, 아직까지 정비사업 규제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이 되면은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규제는 풀리고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투자자분들 앞으로 투자의 방향은 바로 소형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부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의 골든타임 지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아파트 입주권,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호재까지 같이 누려볼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